한반도 평화, 시금석,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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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 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남북의 공동 이익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과 맞닿은 인천은 북과의 교류가 재개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됨으로 인해서 인천 지역의 기업 문제 그리고 인천 지역의 물류나 개성공단 다리를 놓는 연계 문제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천 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125개, 인천 지역 기업은 16개입니다.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희망했지만 여전히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을 믿고 중년의 4.1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시라고 촉구합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인천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범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